레위기 9장 1절부터 끝절인 24절까지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아론의 이제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제사장 아론이 먼저 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론 역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가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나중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제사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그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이란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그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자신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반역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론 역시 그가 아무리 제사장으로서 멋진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이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아론의 쌍남 방망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만나도 있었지만 자신의 막대기가 싹이 난 채로 지성소 안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는 충분히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고백과 같이 나는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마음에 있을 때 그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묻히셨다가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로서 죄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마쳤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는 이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지 아론이 그 제사를 자신이 드리진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이 자신을 불살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그 제물로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한 번으로서 완전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또 그 아들들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완전히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인간의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미 사랑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셔야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서 예수님이 오게 되신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셨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인간의 제사장이 필요 없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께 바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교 학자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칠 직업을 찾기 위해서 여러 대학교, 신학대학교에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다 원서가 이제 빠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 있고 자기가 부양해야 될 생계,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이제 기계를 가지고 이제 땅에 구멍을 뚫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마음은 기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자기가 배운 것이 박사학위가 딴 것이 있는데 계속 이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받은 소명과 상관없이 이것만을 계속 하고 있는 게 그 마음속에서 좀 이렇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 학기가 다가오는데 자신은 이력서를 넣은 게 이제 다 거부가 되었는데 어느 날 한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퍼시픽 유니언 칼리지에서 그 학장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지금 당신을 우리가 고용하기를 원한다. 교수로서 쓰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전화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는 지원서를 넣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교에 그 부서에 있는 자기 친구가 그 학교의 교수가 갑자기 나감으로 인해서 결혼이 생기자 그 학장님께 자신의 친구를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가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학위를 받았고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 학기가 다가오니까 사람을 찾기보다는 이 사람을 바로 고용하면 맞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학장이 바로 전화를 해서 다른 것도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당신을 고용하겠으니 와서 계약서를 채용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론은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드렸지만 아론은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각각의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는 백성들의 사정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자가 예로 든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에 있는 아는 친구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각자 각자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각자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각자의 사정을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에 맞게 하나님께 또한 간구드리고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화해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예수님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백성의 사정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각자의 모든 사정과 아픔과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성소에 담력을 갖고 매일같이 자주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느껴질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